대중은 이제 죽었다며 대중은 이제 더는 측정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케팅의 대상을 대중, 정상인, 변종, 부자로 구분하며 이 분류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를 해야 변화하는 마케팅 시장에 적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해 대부분의 그룹을 대중의 범주로 몰아넣는 선택은 비효율적이고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튀는 자를 지원하고 튀는 자에게 물건을 팔면서 나 자신도 튀는 자로 변하는 변종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스 고딘의 책 이상한 놈들이 온다는 세 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두 번째 범주인 변종을 탄생시키는 네 가지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일상화. 인터넷이라는 특별하고 강력한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과 비대면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다양한 창조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글을 통해서 작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인스타그램에 멋진 사진을 올려 잡지에 실리면서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 새로운 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누구든 다양한 분야에 자신의 열정을 쏟아내서 일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주목받을 가능성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부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과거 생존을 위해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과거에 일하는 노동시간에 비해 충분히 생존이 가능하므로 남은 시간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능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세스 고딘은 인간은 부유해질수록 변종이 되려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과 돈, 그리고 자신감이 합쳐져 우리는 점점 변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비자를 위한 마케팅. 자신이 각별한 애정을 쏟는 부분에는 변종들은 지갑을 쉽게 열게 됩니다. 마케터들이 소비자의 이런 요구를 들어주며 과거와 다르게 디테일한 제품들과 정보들이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선택이 트렌드가 된다. 혼자 있을 때는 변종이더라도 그 변종이 더 많이 모이면 정상이 된다. 과거보다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연결되기 쉬워진 세상입니다. 그들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관계를 이어나가며 또 새로운 변종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인을 통해 대중은 없어지고 누구나 창조하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정상도, 부자도, 대중도 아닌 변종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전문가 수준으로 활동하는 아마추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의 활동은 새로운 소통과 문화를 만들어내고 대중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케터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선 전문가 수준으로 활동하는 아마추어들의 언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세스 고딘이 이야기하는 변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마케터는 그들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면서 그들의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마케팅의 관점은 마케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며 보랏빛 소가 온다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마케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에서 변종으로 변화가 필요함을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끝내겠습니다. 안녕!